지금까지 6.25 이후로 우리 할머니 생각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. 그런데 그 우리 할머니 꿈이 한 번도 안 보여요. 그것도 희한하죠. 우리 할머니는 아주 멋쟁이에요. 멋이 치마 조거리 이렇게 탁 허리틈에다 이렇게 허리를 탁 통에 매면은 스타일이 너무 멋있었어요. 할머니하고 그 기억은 분명해요. 할머니하고 같이 밥 먹고 할머니가 어디 가면 같이 가야 되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불 덮고 같이 자고 그랬지 할머니가. 겨울에 들어오면은 하룻밤에 그냥 손대지 말고 손바닥을 쌀쌀 비벼줬어요. 그 정이 얼마예요? 이거 손을 싹싹 비벼줘서 손 온다고. 나는 도망나서 저 아래 동네 그냥 개천 옆에 가서 서서 할머니 나 간다 간다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왜 이민아요? 왜 할머니 버리고 가면 할머니 버리고 가면 나는 어떡하냐고. 이리 와라 와라 그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할머니가. 그런데 큰 소리가 들려? 그냥 도망에 갔지 그냥.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. 나는 할머니한테 너무 나 잘못했구나. 그 밖은 기다리고 그랬던 할머니를 내가 떨쳐버리고 왔다는 게 이 생각에 지금도 한이 되고 원이 되고 그래요. 언제나 그게 내가 죽었냐 하면 잊어지겠어요. 할머니는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말년에 돌아갈 때 너무나 외롭게 했고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지.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.